어느 정도 분명히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원인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짧게 내줬고 그 정면 슈팅. 아직 네 마지막에 이민아가 세는 패스를 내줬고 그렇죠. 그 정면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중앙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인천. 자 등지고 있는 상황 안쪽에 들어가는 장세기가 있는데 자 이민아 슈팅 기회 슛 골대 이민아. 이번에도 최우정 선수가 일단 중원에서 볼을 앞쪽에서 볼을 받고 굉장히 잘 버텨줬고요. 장슬기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의 집중이 조금 흐트러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뒤쪽에 있었던 이민아 선수에게 연결. 이민아 선수가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번 슈팅이 인천. 자 등지고 있는 상황 안쪽에 들어가는 장슬기가 있는데 자 이민아 슈팅 기회 슛 골대. 네. 센스 있게 뒷머리를 잘 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손하연 선수가 패스를 밀어줬고 이민아 선수가 네. 다리 사이를 놓이는 슈팅을 시도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오른쪽 측면 네. 자 주효주의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달려가는 이민아. 이민아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이민아 반대편 연결해줬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태클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주고 이민아 어허! 막혔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 이어 이민아 선수의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중에 또 목요일에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부상을 조금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이제 좀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로 보이고요. 네, 지금 네. 이민아 선수의 마음이 급했어요. 그렇죠. 약간 앞서 있었고 슈팅. 자 이번 시즌 전환을 골키퍼 쪽에서 자 지금도 오른쪽 내줬습니다. 최우리 슛 골대 세 번째 골 기록합니다. 인천 스코어 3대요.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최우리 선수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허용을 했던 수원이고 네. 그 슈팅이 골문을 맞고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장슬기 선수가 완벽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이 놀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선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최우리 선수의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았고 박경 선수도 정확하게 잘 보고 내줬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던 장슬기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또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 장슬기가 이번 시즌 네 번 크로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번엔 인천의 기회. 네. 인천이 공격자. 올라갑니다. 이민아도 올라가고요. 이민아 살짝 빼줬습니다. 자, 툭 치면서 달려가는데 손하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게 빼줍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지쳤어요. 그렇죠. 빨리 크로스 올려주고 이민아!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민아 선수에게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 인천은 지금 조금씩 이제 뒤쪽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